아, 제가 카톡쇼에, 한 2년 된것 같아요. 운전 때문에 도로만 나가면 식은땀 흘리는 여성분들? 좁은 길. 우리 마누라 좀 어떻게 AS 해주세요. 지난주에 근데 우리가 지금 쫓아왔잖아요. 네. 그분들이 발전해가는 모습 때문에, 야, 이래서 선생님이 좋은 직업이구나. 그렇지! 둘! 그렇지! 셋! 카톡쇼에서 의뢰가 왔었죠. 이제 김여사 탈출 프로젝트라고 무슨 뭐 시리즈물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그 코너죠. 코너 거기에 이제 강사로 출연을 해달라고. 그러니까 이제 그 초보 아줌마들을 데리고 김여사들을 데리고 운전 교육을 해주는데 그 MC들이 교육을 해줍니다. 교육을 해주고 MC들이 부족한 점을 제가 이제 뭐 교육을 해준다든가 뭐 지적을 해준다든가 그런 이제 뭐 전문 강사로 이제 출연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들어오고 아침 7시에 제가 이제 갔어요. 가가지고 채널A 그쪽 방송사로 가서 그 MC들이랑 만나서 이제 촬영 장소로 갔는데 저는 뭐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어요. 이렇게 뭐 방송이라는 것도 처음이었고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습니다. 저녁 거의 8시, 9시 컴컴할 때 끝났으니까. 근데 그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옛날에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. 그게 아마 방송사에서 그 채널을 없앴는지 아니면 그 동영상을 없앴는지 하여튼 지금 그건 이제 유튜브에는 없고요. 그때 방송할 때 방송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저한테 계속 나와서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작가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. 그 방송 촬영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. 그 기다리는 시간에 사람이 지치더라고요. 그때 또 막 바람도 불고 더웠는데 그때 제가 강남스타일 그 춤도 추고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출연을 안 한다고 하고 다른 강사들 많이 있으니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빠졌습니다. 출연료 20만원 주더라고요. 20만원 하루 종일 고생하고. 뭐 고생은 아니었어요 솔직히.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. 그래서 제가 그 탤런트들이나 영화배우들이나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 한 씬을 촬영하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잖아요. 야, 그게 사람 지치게 만드는 거 진짜. 내가 뭐 할 거라도 있으면 시간이라도 가겠는데 시간도 안 가고 또 처음이니까 낯설고 남들 하는 거 지켜보다가 또 이제 내 거 할 때 또 틀리지 않을까. 또 대사도 얼마 안 되는데 대사도 그리고 어느 정도는 주는데 그 대사를 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. 즉흥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리허설은 잠깐 합니다. 뭐 이렇게 길게도 안 해요. 뭐 그 MC들이랑 자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치고 나갑시다 뭐 이렇게 합시다 뭐 그냥 간단하게 하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말을 잘 못하거나 그럼 그쪽에서 물론 편집은 하겠죠. 편집은 하는데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. 즉흥적으로 이제 막 하던 게 아니라서 뭐 애드립도 막 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. 아, 박정님 감사합니다. 제 동영상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된다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마다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힘을 얻어요. 아, 카톡쇼 얘기하다가 지금 넘어갔는데 하여튼 그랬어요. 카톡쇼는 제가 그때 몇 텐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뭐 지금도 하고 있나요 카톡쇼? 저 보지도 않습니다. 예, 그때 출연해서 잠깐 봤는데 뭐 그때는 되게 설렜죠. 아, 나 TV도 나온다. 아, 별거 없습니다.